제3호 태풍 에휘니아가 오늘 오후 호남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남과 남해, 서해 남부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전북과 경남, 서해 중부 전해상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곳은 최고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경남 함안과 창녕 등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는 등 태풍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06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탈리아가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프랑스를 누르고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품목별 개방 수준과 개방 유보 분야를 집중 논의합니다.